이번에는 공명 구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형식 전화에 해당되는 부분을 배우고 공명 구조로 넘어왔습니다. 형식 전화 한번 따져보죠. 여기 산소의 그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structure A하고 구조 A와 구조 B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요. 구조 A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이 앞쪽에 있다. 구조 B에 해당되는 E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중결합이 뒤에 있다. 그리고 각각의 형식 전화를 따져봤을 때 구조 1이나 구조 2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루이스 구조도 비슷하죠. 지금 같죠? 사실상 같습니다. 뒤집어 놓으면 되니까. 그리고 형식 전화조차도 같아요. 이러한 구조는 우리가 바로 공명 구조라고 한다. 그래서 형식 전화까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공명 구조에 해당이 되죠. 공명 구조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벤젠 구조죠. 그래서 벤젠의 공명 구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탄소, 탄소 사이가 단일 결합, 이중 결합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상 1.5의 결합을 하고 있으면서 이중 결합과 단일 결합의 중간 형태를 하고 있고 여기서 파이의 전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른 옆에 있는 탄소, 탄소 사이로 이동이 되면 이중 결합이 이쪽으로도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공명 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명 구조에 대한 몇 가지 규칙은 노트에 있는 것처럼 각각의 공명 구조는 이건 진짜로 실제 구조가 아니에요. 유니콘처럼 실제 있는 동물이 아닌 가상의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파이 전자나 비공유 전자쌍에 해당되는 럼페어만 전자 배치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C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서로 다른 공명 구조가 반드시 동등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그리고 게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비공유 전자쌍에 해당되는 부분이 내려오게 되면 이와 같은 이중결합으로 표현이 되고 다시 이 파이 결합이 중에서 하나가 비공유 전자쌍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파이 결합이 그 옆에 있는 쪽으로 연결이 돼서 아까 우리가 벤젠 구조에서도 봤었죠? 그런 구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질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이동이 되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파이 전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동이 돼서 지금 비공유 전자쌍 산소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여기 있는 파이가 이동을 하게 되면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그 공명 구조를 우리가 보자면 이중결합이 있고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근데 그냥 그대로 있으면 여기가 지금 결합선이 5개가 되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파이 결합이 다시 론페어 하나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옥텟 규칙을 깨뜨리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이와 같은 공명 구조를 나타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했던 그 규칙을 그대로 이용해서 선생님들 이거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공명 에너지를 비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공명 구조를 그리다 보면, 이제 지금 A부터 시작을 해서 B, C, D, E에 해당되는 각각 공명 구조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일단 탄소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전자 배치도 가능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D에 해당이 되는 게 탄소가 6개의 전자 배치를 하면서 구조를 만든 거예요. 틀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좋은 공명 구조는 아까 우리가 형식 전화, 포멀 차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얘기했었죠. 이게 가능한 한 0에 수렴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그런 구조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마이너스 전화를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이 C처럼 산소에가 플러스고 탄소에 마이너스 전화를 붙이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에너지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가 큰 쪽에다가 마이너스 전화가 붙도록 만드는 것이 기왕이면 더 안정하다. 그래서 노트 자료 C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탄소나 질소나 산소가 있는 경우에 전기 음성도는 산소 쪽이 크게 되니까 산소 쪽에 마이너스 전화가 붙어 있는 쪽으로 놓는 것이 비교적 안정한 구조가 된다. 그리고 전하는 분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많으면 안 좋다는 거고 가능한 한 0에 수렴하게 만들어주는 A 구조가 가장 안정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기왕에 전하가 만들어졌으면 A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다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전하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보다는 근접해서 이렇게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더 안정하다. 그리고 기왕이면 이렇게 마이너스 구조에 해당되는 전금성도가 큰 것이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안정하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에너지가 안정된 것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보면 이 에너지 안정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장 안정한 것은 A 구조. 형식 전화도 지금 제로가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A가 가장 안정한 구조. 그 다음에 우리가 볼게 옥텟 규칙을 깨뜨리지 않는 쪽으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안정합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도 만족하고 전하의 분리도 최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구조인 B에 해당이 되는 구조가 안정하다. 그 다음에 C에 해당이 된 탄소의 지금 마이너스 B하고 C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C가 조금 더 에너지적으로 불리한 이유는 이 탄소의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소하고 산소에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질소 쪽에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탄소 쪽에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안정하다. 그래서 이와 같이 C가 조금 더 에너지가 높은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D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왜냐면 옥텟 규칙 전자가 이게 좀 이미 부족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D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조금 더 에너지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E가 가장 에너지적으로 불리한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하고 E를 비교해 봤을 때 기왕이면은 여기 이제 옥텟 규칙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전하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한 그런 배치를 하고 있다. 에너지적인 면하고요. 공명 혼성 기여도에 해당이 되는 부분하고 에너지를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부등호를 비교를 하자면 부등호는 A, B, C, D, E 해서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안정한 쪽이 공명 혼성 기여도는 가장 큰 부분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A 구조가 가장 적합한 구조가 된다. 이 부분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구조는 이렇게 가려두고요. A부터 시작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구조, 물론 순서대로 그리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A부터 시작해서 나올 수 있는 공명 구조를 만들어 보고 각 공명 구조에서 순서대로 어느 것이 더 안정하고 어느 것이 불안정한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순차적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우리가 물질에 대한 공명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노트에다가 한번 그려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탄소에 수소 결합되어 있고, 이중 결합을 하고 있는 NH2 플러스예요. 자, 그러면 공명 구조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 전자, 파이 전자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동이 된다. 그래서 탄소의 수소, 여기는 이제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전자가 아까 올라갔으니까 질소 쪽에는 지금 전자를 하나 얻은, 쌍을 얻은 상태라서 플러스 전자는 없어졌고, 대신에 탄소 쪽에 전자가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가 전하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보면 COOH에서 H가 하나 떨어져 나간 그런 형태, 아세트산에서 그 수소 이온이 하나 떨어져 나간 형태에서 여기 비공유 전자쌍 두 쌍을 그리고 산소 쪽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세 쌍이 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 형태예요. 요거는 문항에서도 자주 물어보고 있는 그런 공명 구조 연습이 되겠죠. 자, 메틸기 그대로 두고요. 여기 있었던 이중결합, 파이 결합이 올라가게 되면 저기 산소 쪽에 비공유 전자쌍 세 쌍이 나오게 되고요.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죠. 그리고 밑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면 탄소와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생기고 세 쌍의 비공유 전자쌍은 두 쌍으로 만들어지고, 앞에서 마이너스 전하였지만 전자가 두 개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중성의 전하를 띠게 돼요. 또 하나의 공명 구조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메틸기 그대로 나타내고요. 이번에는 이 전자가 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 세 쌍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걸 다시 환원시킨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산소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하가 되니까 마이너스 전하. 그러면 여기 탄소는 전자 양쪽으로 다 잃었으니까 전체 플러스 전하를 띠는 그런 형태가 된다. 자, 또 하나는 메틸기 하나 또 그려주고요. CH3CO 표현하고 C에 이번에는 OH 그리고 O 이렇게. 그래서 요 경우에는 위에서 썼던 경우와 거의 동일한데 이게 만약에 여기 지금 이중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거죠. 이 비공유 전자쌍이 내려오게 되면 탄소하고 산소 사이에 이중 결합이 형성이 되고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띄게 돼요. H 그리고 앞에서 여기 비공유 전자쌍으로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면 산소는 전체 밑에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세 쌍으로 늘어나게 되고 대신에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가 되는 거죠. 탄소의 전하는 여기서 전자를 받았지만 다시 전자를 내줬기 때문에 지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명 구조를 또 그려보자면 CH3C에 여기 또 탄소 그리고 OH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이중결합 하나가 이 산소 쪽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OH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전하의 탄소가 될 거예요. 지금 앞에 그림에서도 보면 위에 있는 경우에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밑에서도 마찬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러한 공명 구조는 구조는 그리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안정하지 않은 그런 구조가 될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보는 거죠.